그러면 조약 보세요.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이에요. 그럼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되죠. 그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심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를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명령 규칙 처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위헌 법률 심사라고 하고, 이거는 명령 규칙 처분 심사. 이렇게 돼. 이거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규칙 처분 심사에 대한 최종 심사는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대법원까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조약은 이 정도. 일단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 법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 관습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인정되는 조약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류는 전쟁법의 일반 원칙. 그래서 전쟁법의 일반 원칙. 전쟁할 때는 선전포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쟁이라 하지 않고 사변이라 배우죠. 6.25 사변. 이렇게 선전포고 없이 그냥 아침에 밀고 들어왔잖아요. 전쟁이라 볼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조약 준수의 원칙. 조약은 지켜야 되고 민족 자결의 원칙. 이거는 내정 불간섭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사나 공사 등의 법적인 지위에 관한 제원칙에서 외교관의 면책특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유엔 헌장 이거 조약입니다. 유엔 헌장 조약이에요. 그다음에 부전 조약,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가 뭔지 들어봤어요? 제노사이드는 집단 학살 금지. 제노사이드예요. 그 제노사이드는 집단 학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금지 협정 이것도 국제법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포로에 대한 지네바 협정, 국제인권규약 이런 성문의 국제 법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유엔 헌장 조약이다. 그다음에 48년도에 국제연합 유엔 인권선언 이거는 조약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나 있어요.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고. 유엔 헌장은 조약이다. 이거 전 체크해놓고 포츠담선은 그다음에 신사협정, 공동성명 이런 건 조약 아닙니다. 포츠담선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신사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남북공동성명이 있죠. 남북공동성명은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 아닙니까?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조약 아니다. 신사협정은 뭐냐? 약속은 약속이에요. 겉으로 한건 약속처럼 보여요. 근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약속을 신사협정이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친구가 뭘 부탁해요. 그래서 이거 좀 해줄래? 그랬죠. 해보긴 할게. 이거 약속한 것 같죠. 그죠? 근데 해보긴 하는데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안 돼도 내가 책임은 못 지겠는데 일단 해보긴 할게. 이런 얘기. 이게 신사협정이에요. 신사협정.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약속을 신사협정이라 하고. 남북 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이 문장 하나만 외우면 돼. 신사협정은 그래서 그것만. 그다음에 국내법 수용 절차에서 보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가진 건 조약밖에 없어요. 아까 체결, 동의, 비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법으로 수용되죠. 근데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런 국제법들 있죠. 그런 거는 법에 우리나라 국내 수용 절차 없이도 국제법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